제가 지금은 좌비 뭐 사진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방송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원래 굉장히 큰 꿈은 연기자였어요.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촉망받는 유망주로서 이제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에 아 91년도에 그 백재현 씨가 KBS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따라왔다가 PD가 야 난 네가 더 괜찮은데 이러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연기자의 꿈을 25년을 뒤로 한 채 지금 예, 개그맨을 했습니다.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이 꿈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저 2007년도에 기회가 왔어요. 드라마랑 영화를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연기에만 빠져 있었거든요. 그때 1박 2일 시즌 1이 처음 런칭을 하면서 저한테 섭외 전화가 왔어요. 제가 또 약간 또 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스케줄도 안 되고 아, 뭐라고요? 연기자가 직접 운전을 해요? 이거 참 누가 합니까? 이러고 제가 사실 그때 거절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물론 1박 2일에 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보장은 없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아 내가 선택을 참 잘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맡았던 역할이나 드라마는 어떤 거 있어요? 제가 사실 영화를 세 편을 찍었어요. 네네네. 세 편을 찍었는데 개봉을 다 못했어요.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은 제가 하다가 그 영화사가 부도가 났어요. 두 번째도 역시 하다가 감독이 바뀌면서 캐스팅을 바꿨어요. 전 촬영을 다 했는데. 아 그래서 세 번째 영화는 정말 열심히 마음을 먹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시사회까지 다 했고 연예가 중계에서 인터뷰까지 다 했어요. 근데 개봉을 결국 못했어요. 왜 그랬지? 왜 그랬지? 아니, 다시 연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, 지금? 기회가 있거나 네. 된다면 뭐 언제든 뭐 연기는 할 생각이 있고요. 그리고 생각 속에 늘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. 하고 싶은 자기의 왜 이상형들은 늘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게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대에서 연기하고 네. 이병준 씨였습니다.